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미세먼지로 국민 건강에 위협받고 있는데요. 체내에 침투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 해조류가 탁월하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양리 기능이 뛰어난 해조류가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세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침투되면 기관지와 폐 손상은 물론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석탄과 석유,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서 유발되는 화학성분이 치명적입니다. 질병 유전자를 깨워 병을 악화시키고 어린이는 폐성장 억제, 임산부는 미숙아를 낳을 위험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배출에 해조류가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조류 속에 있는 알긴산이라는 다당류가 미세먼지 배출을 촉진시키고 베타카로틴 성분은 호흡기 점막을 강화해 체내 침투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알긴산 이런 종류들은 중금속이나 이런 배출에 굉장히 유용하고요. 폴리페놀이나 스테롤 계열의 성분들은 그런 pH나 알데하이드 계열의 성분들을 저감시켜주죠. 해조류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완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해조류 박람회를 개최한 완도는 해조류 연구센터 등을 운영해 다양한 식품 개발과 양리적 기능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청정 해조류의 가치를 인정받아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등 산업화 기반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섭취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섭취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그런 제품을 앞으로 더욱더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공포를 씻어낼 기능성 식품으로 해조류의 효능과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